이 친구한테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코도 높으니까. 짜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마스크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전보다 마스크 구하기는 좀 쉬워졌지만 그래도 슈퍼마켓에 간다거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거나 잠깐 나갔다 오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껴야 하는데 그때마다 새 마스크를 쓰기도 그렇고 썼던 마스크를 또 쓰기도 그렇고 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짜잔! 천 마스크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렇게 좀 다양한 천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겉감이 될 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감이 될 천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서 파운데이션이 묻으니까 완전 하얀색보다는 약간 이런 아이보리 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부수적인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을 펼쳐주시고요. 재단을 해볼 거예요. 폭은 저희가 23cm 정도 잡을 거고요. 높이는 20cm 정도 잡을 거예요. 높이가 특히 커요. 왜냐면 저희가 셔링 이런 식으로 접어서 만드는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는 좀 가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잘라주었습니다. 폭은 23cm, 여기는 20cm로 잘라주었는데요. 안쪽에 있는 이 안감은 겉감보다 한 1cm 정도 높게 잘라주었습니다.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코받침을 먼저 붙여줄 거기 때문입니다. 자, 빵끈 같은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따로 미싱기가 없어서 손바느질로 해볼 건데요. 다리미가 있으면 이렇게 선을 한번 잡아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으셔도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 받침이 될 끈을 바짝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센터를 잘 잡은 다음에 펜으로 박은질 선을 잡아주세요. 바느질을 잘 할 수 있도록 스친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 받침대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코 받침을 넣어서 접었던 부분, 그 다음에 겉감의 바깥면, 겉감의 바깥면이 이렇게 맞닿게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유는 여기다가 이렇게 쭉 박음질을 할 건데요. 박음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쏙 뒤집었을 때 코 받침대 부분이 안 보여야 되고요. 겉면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일단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다 해주시고요. 박음질할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쪽에도 선을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박음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위아래 박음질이 끝났습니다. 그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안감, 겉감, 여기가 코받침대가 들어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셔링을 잡아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시침핀만 꼽아주시면 됩니다. 한 3단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셔링을 다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고무줄을 다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사이즈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25에서 30cm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귀에 맞춰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끊으셔도 돼요. 얘를 어떤 식으로 해줄 거냐면 여기가 어쨌든 안쪽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천이 깔끔하게 잘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접어보면 이렇게 접고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깔끔한 부분이 안쪽이 되게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옆쪽에 끈 부분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모습은 이런 셔링이 잡힌 마스크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걸쳐서 끈 길이를 한번 조정해 주신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재볼게요. 짜잔! 마스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동안 찹찹이가 옆에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는 짠 이렇게 필터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셔링이 들어가서 위아래 폭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얼굴 크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넣었던 와이어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끈 색깔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스크 모델 나와주세요. 짜잔! 제 친구입니다. 좀 작아 보이나요? 하지만 저희에겐 셔링이 있습니다. 따다단! 이렇게 얼굴이 크신 분들도 커버가 되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옆모습도 이렇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코받침이 있어서 코에 맞춰서 이렇게 찝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